안녕하세요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. 아직도 황금벤에 연연하는 부모들이 좀 있습니다. 아이가 황금벤을 보지 않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분도 있고요. 황금색벤을 보는 분이란 것을 찾아서 바꾸려는 부모도 있습니다. 정말 황금벤이 좋은 것이고 황금벤을 보게 하는 분유란 것이 더 좋은 걸까요? 오늘은 황금색벤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기들이 벤 색깔은 황금색벤을 보기도 하고요. 녹색벤을 보기도 합니다. 이건 변 속의 담정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느 색깔이든 변은 물기와 횟수가 문제가 없다면 정상인 변입니다. 그래도 분유를 먹이는데 황금변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?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죠. 아닙니다. 저는 그런 이야기하는 육아 전문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도 황금색벤을 보는 것이 녹색벤 보는 것보다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? 이런 질문을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닙니다. 아기들의 경우 녹색변을 보던 황금색변을 보던 변의 색깔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. 그래도 황금색변을 보게 한다는 분유로 바꾸고 싶은데 안 될까요? 안 될 거 뭐 있겠습니까? 부모가 꼭 원하신다면 바꾸셔도 됩니다. 하지만 황금색변을 본다고 하는 분유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. 그게 더 좋다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. 황금색변을 본다는 분유가 아기에게 더 좋다는 생각으로 바꿀 생각이시라면 저는 그건 권장하지 않습니다.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분유를 바꿔서 아기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유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황금색변이 더 좋은 것 아닙니다. 녹색변을 보든 황금색변을 보든 중요한 것은 변의 색깔이 아니고요. 변 보는 횟수와 변의 상태와 그리고 아기의 상태입니다. 분유를 먹는 아기뿐 아니라 모유를 먹는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문제가 없으면 황금색변을 보든 녹변을 보든 문제가 없다는 점 알아주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.